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는 오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 믿는 거는 단순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단순한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게 함정이에요. 저도 이 교회에 지금 이제 2년 조금 넘게 있으면서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설명했길래 아직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그런 문득문득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번 한 달 동안에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아무 다른 것 없으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라틴어 표현에 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솔라. 솔라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해는 이제 솔라 하고 해를 굴려야 돼요. 혀를 굴리셔야 되고요. 솔라라고 해서 S-O-L-A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아마 알아들으시기가 더 쉬울 거예요. 솔로는 아시죠? 솔로. 솔로는 같이 사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 그래서 솔로라는 말이 라틴어 솔라에서 왔는데 교회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부르지만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불러요. 중세 시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중세 시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잖아요? 일단 주민등록 신청이 안 돼요. 내 아이덴티티가 이 신청이 안 돼요. 교회에서 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면 커서 결혼은 할까요? 못할까요? 합법적인 결혼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 다니면 죽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 다니면 죽을 수도 없어요. 죽어서 장례식을 또 신부님들이 다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교회를 빼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예수 빼고 다른 얘기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즐거운 오락을 나눌 수 있는지를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유일하게 안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중세 교회의 잠자는 모습이 우리 오늘날의 교회와 크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셨죠? 예배 시작 전에 다른 분들과 나는 대화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온두라스에게 1-0으로 졌대. 아쉽게. 우리가 훨씬 더 슈팅도 많이 하고 이런 얘기 하셨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죠? 또 아니면 지난주에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친구를 만났는지, 뭐 골프를 쳤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런 얘기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지만 슬프게 예측해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이 교회 아침에 주일날 오셔가지고 이번 주에 예수님이 내 삶에 너무나 감격스럽게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 몸을 만지시고 내 주변의 관계를 만지셨어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라는 의심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교사로 봉사할 수도 있고 식사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재정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미화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는 빠질 수 있어요? 예수는 빠질 수 있어요. 일만 남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뭐 그 우리는 제자 삼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요즘에 자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제일 쉬운 말로 전도한다 그러는데 전도하는데도 예수에 대한 얘기는 다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아, 교회 얘기는 해요. 우리 교회 점심 맛있어. 밤 얘기도 해요.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착해. 사람들 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좋아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정말로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들 심장에서 철철철철 흘러나오십니까? 중세교회가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외적인 것에 대한 그 필요를 채울까? 중세교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지금도 그 로마에 가면, 그리스 로마가 아니라 저기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그 베드로 성당, 혹시 유럽 여행 해보신 분은 가보셨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중에 하나예요. 성 베드로 성당. 그걸 그때 지었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1500년대 초반에. 근데 돈이 많이 들까요? 안 들까요? 돈이 많이 들죠. 여러분들 이런 건물 땅이랑 해도 이것만 해도 100만 불이 드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이 수백 년 동안 그런 성당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성당을 그 당시에 교황이 완성하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게 합니다. 어떤 얘기? 흔히 얘기하는 면죄부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해요. 너희들 죽은 다음에 지옥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교황이 편지를 써줘요. 이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했다라는 편지를 사면 그 헌금, 그 옛날에는 이제 그 금화 같은 거잖아요. 지폐가 없으니까. 그 동전이 헌금함에 딸랑 떨어지는 순간 지옥 갈 그 영혼이 탁 날라서 천국에 간다라고. 그래서 교회 가면 예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분명히 천국 지옥 얘기도 하고 다 하는데 예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교회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한국교회라고 했을 때는 한인교회도 포함해요. 같은 문화와 같은 경제적인 레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밖에 나가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믿지 않는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잖아요.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우리는 참 교회 다니는 거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요 근처에 계시는 분들만 해도요, 교회를 보질 않아요. 목회자를 목회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썩어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한 다리만 건너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도덕적인 깨끗함, 어떻게 하면 가난한 이웃을 도와줄까 이런 얘기 다 해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에 대한 감격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잠자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우기 원했던 게 종교개혁자들의 목소리였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다섯 가지 솔라였습니다.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트라예요. 스크립트라는 영어로는 스크립처, 한국말로는 성경이에요. 교황이 면죄부를 팔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거 사면 천국가, 이렇게 이거 사면 천국가라고 교황이, 쉽게 얘기하자면 목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들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금지했어요. 읽으면 교회에서 벌 받아요. 그리고 성경 자체도 딱 한 가지 언어로만 써 있어요. 그 당시에 라틴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언어로 쓰여진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그 성경만 읽어야지 영어 번역, 한글 번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언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이걸 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 말이나 해도 다 믿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글 중에 참 감명 깊었던 글이 있어요. 교회가 썩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목사를 존경하는 것이다. 근데 조건이 붙겠죠. 뭐 없이? 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목사만 존경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썩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멘 아멘 그냥 받지 마시고 무엇에 근거하셔야 되겠어요? 말씀에 근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황이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혹은 본인의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그냥 나가서 이게 맞는 거니까 이대로 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진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고 아무렇게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근거해서 권면하면 가능하면 성경 꼭 읽어보십시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틀리면 목사 말 순종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성경에 그 말이 나와 있으면 정말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유일한 길은 성경 말씀 하나이기 때문에. 솔라 스크립트라. 두 번째 뭐냐면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3주차에 다룰 건데 피데라고 하는 것은 그 faith, 믿음에 대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저희가 다룰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크리스투스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 오늘 그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얘기하는 나머지 두 개가 솔라 그라티아. 그라티아는 grace,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인간들과 관련돼 있는 것 세 가지를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e are saved.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면 In Christ alone,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구원받는 거고요. By grace alone,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는 거고요. Through faith alone,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으려면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이 모든 세 가지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단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부터 한번 내려놓아 봅시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내려놓아 봅시다. 뭐 내가 내려놓는다고 하나님 구원 뭐 안 해주시는 건 아니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정말로 정직하게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구원에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 가장 안타까운 큰 안타까움은 뭐냐면 목회자로서 교회 밖에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운 일이에요. 비단 우리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모든 다른 교회들 가운데에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로 눈물이 납니다. 최소한 세상의 재미 포기하고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일요일 날 아침잠을 포기하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구원이 뭔지는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 맛있는 밥 먹는 게 교회 와서 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뭘 믿었냐? 뭐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던데요.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데? 네가 믿은 예수의 내용은 무엇인데? 라고 물어봤을 때 최소한 믿음의 내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강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 대상되는 그분이 강하다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점심 먹을 때마다 물어볼 거예요. 지난주에도 물어봤어요.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도 또 물어봅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점심 먹을 때마다 물어보는 1번 질문은 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하고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이전에는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멀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3절에 아주 자세히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너희들이다. 여러분들 예수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숨쉬고 있지만 죽은 존재들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정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개구리를 차로 반만 밟았다라고 해봅시다. 반만. 요 밑에만 차로 쫙 가다가 밟았어요. 어머, 내가 뭘 밟았나 보네? 하고 끼익 하고 섰어요. 그 개구리 밖에 나가서 봅니다. 여러분들 그 개구리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목숨은 붙어있지만 호흡은 붙어있지만 그 개구리 죽은 거예요. 언제 죽는지만 남아있는 거지 그 개구리는 죽은 겁니다. 인간 존재는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나는 안 죽습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나는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피해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나이 어린 아이라도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라고.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건, 내가 지금 얼마나 건강하건, 내 가정이 아무리 평안하건 상관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음성 가운데에 겸손히 정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산 존재인가 죽은 존재인가. 여러분들 인간은 죽은 존재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런데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에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살고 있는 패턴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죽은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그 따르는 모습, 그 모습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두 글자로 뭡니까? 마귀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습관 그대로 나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 나오는 거 상관없어요. 마귀 따라가고 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그들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밥을 메뉴를 뭐를 정해야 되느냐부터 자식을 어떤 길로 인도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화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모든 죽은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나를 더 잘 보여주는 거울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만 봐도 우리는 그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십계명을 다 지키시는 분 계세요? 십계명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그건 모른다라고 칩시다. 사람에 대한 계명만 가지고 봅시다. 여러분들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정말 부모를 그렇게 존경하십니까? 머리 커가면서 내가 내 돈 벌어가고 내 부모는 나이 먹고 건강을 잃어가고 재산도 점점 줄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똑같은 존중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그분의 힘없고 그분들의 나이 먹음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변화하는 그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뭐 인간이 자기 부모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무시하는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나는 한 번도 한순간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육체와 나의 모든 것은 내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늘 내 부모를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들 그 계명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마지막 날 죽었을 때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죽음을 더할 사람입니다. 지옥불에 가서 영원토록 불타도 하나님 앞에 한마디 대꾸할 수 있을 만한 핑계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도둑질하는 거? 우리 가운데 남의 물건 훔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실제 훔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 마음 가운데에 남의 것에 대해서 어떤 것만 가져도 탐내는 마음만 가져도 너희들 이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눈 똑바로 뜨고 고개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 나 천국에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평과 정의를 한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으셔요. 왜? 천국에 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장로님이었는데 막내딸이 소아마비가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한쪽을 접니다. 근데 한국 땅에서 못 살겠는 거예요. 자기는 살 수 있지만. 왜? 한국에서는 장애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사업체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거 다 버리고 미국 땅에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장로님이 자기 장애인 막내딸을 데리고 미국 땅에 왔는데 미국에서도 똑같이 병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땅 무시한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미국 땅에 계속 살겠어요? 아니면 거기다가 침 뱉고 욕하면서 그 땅 떠나겠어요? 침 뱉고 욕하면서 그 땅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그 땅은 좋은 땅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막내딸 다리 저는 그 딸에게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속했던 땅에서 주지 못했던 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땅이어야 돼요. 천국이 그런 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면서 듣기 싫은 말, 듣지 않아야 될 말, 보지 말아야 될 꼴 많이 당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천국 바라잖아요. 거기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부족함이 완전함에 이르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죄도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그 죄인이라고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것 하나 드러낼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대로 사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1년이 남았건 10년이 남았건 80년이 남았건 정말 이대로 인생 사시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피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해서 그저 가정이나 좀 잘 돌보고 그저 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그저 돈이나 좀 여유 있게 벌고 그냥 이렇게만 살고 정말 인생을 끝내시렵니까?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건 안 하건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해야 정상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누구는 두려워해요. 법은 두려워하잖아요. 경찰은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 이후에 내가 잘못했을 때 경찰이 나에게 가져다 줄 처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처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계세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뭘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른 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다른 데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교회만 가지고 한번 따져봅시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그 문제,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해봅시다. 인생의 어려움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도 못 돼요. 어쨌든 우리는 그 어려움 가지고도 힘들어하잖아요. 그 건강만 상해도 아파하고 그 가족관계만 좀 힘들어도 큰일 날 것 같고 그 사업의 문제만 조금 흔들려도 이거 막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죄의 결과를, 죄의 대가와 처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중세시대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너무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실까 봐 중세교회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성직자한테 그냥 가서 빕니다. 엎드려가지고. 당신 내 죄를 사해주면 내가 다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병 있는 것도 다 나을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또 교회의 제도를 이용해요. 그 당시에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럼 가서 내가 요 고해성사를 하고 또 뭐 이렇게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같은 거 하면 나의 모든 죄의 결과 그냥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누구한테까지도 가서 붙들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겠지. 누구?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또 천주교에 보면 많은 성자들이 있어요. 베드로도 성자고 뭐 성 어거스틴도 있고 뭐 많은 세인트들이 있는데 성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다 빌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죄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치르는 것만은 좀 피하고 싶어서. 현대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그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의 고난을 피해보기 위해서 모든 성직제도건 교회제도건 성자들이건 미신이 됐건 노력이 됐건 도덕이 됐건 다 사용하지 않느냐라고요.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한 가지 빠지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집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 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는 것, 건강관리 깨끗하게 규칙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한번 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 받고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만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인간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Solus Christus를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계세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여러분들 뭘 기념하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 때마다 빨강색 초록색 아름답게 장식되고 크리스마스 트리 세우고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나눠 선물을 나눠주고,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외침입니다. 야, 너 괜찮지 않아? 네 인생 그대로 예수 없이 사는 그 인생 절대 괜찮지 않아. 잘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어요. 여러분들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 자체가, 정의 자체가 어떤 존재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로써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지 않고는 하나님으로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여러분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신이 자기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우리의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이기적인 마음, 다른 사람 위에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 분노를 한번 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대상을 향해서 한 번도 걷어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혹은 그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라도 고민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아파야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딱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정말 촉망받는 미래가 아주 밝은 그런 젊은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한테 계속 어려서부터 튜터받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법관이 되기 위해서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어느 날 방학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방학을 다 마치고 지금쯤 되겠죠. 지금 계절에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데 한 무리의 친구들과 함께 자기 학교로 돌아가요. 명문대학교였어요. 그 당시에 독일에서. 근데 저 끝에서 폭풍우 번개구름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점점 가까이 오는데 우리도 멀리서 볼 땐 어때요?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옆에서 번개 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 30번 도로 타고 쭉 가는데 바로 옆에서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변압기 있잖아요. 거기 전기 그 통하는 그 선에 번개가 떨어지니까 팍 하고 터지고 저는 차가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차들은 말짱한데 그 번개 하나만으로 변압기 나가고 그게 쫙 영화처럼 정말 쫙 전기줄 타고 가서 그 다음 전보 때 뻥 뻥 펑 하는데, 야 진짜 자연의 두려움 앞엔 장사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비슷한 예를 루터가 만나는 겁니다.
길을 친구들과 가고 있는데 멀리서 볼 땐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자기한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어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보이는 폭풍우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 가끔씩은 그것이 내 인생을 치고 지나가요. 루터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번개가 바로 자기 앞에 오니까 다 팽개치고 명문대학 그 학생으로서의 체면도 다 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면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속도를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땅바닥에 팍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수도사로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번개가 자기 옆에 있던 친구를 쳐서 죽여요. 루터가 나중에 벌벌벌 떨면서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저는 더 이상 법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원으로 바로 들어가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쫓아오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하나도 잊지 않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계속 쫓아오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지?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루터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일 싫어했어요. 왜? 하나님의 의는 나를 쫓아올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쫓아올 때에 나에게는 어떻게 빠져나갈 다른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루터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루터가 그동안 많이 노력해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일 수 있는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라고 하는가? 그래서 막 금식도 정말 많이 했어요. 루터 수도원에 있을 때 몇 시간씩 기도했는지 아세요? 6시간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6시간씩. 노동 8시간 따로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몸을 막 칩니다. 높은 성당 올라가는 계단 있으면 무릎팍으로 올라가서 피가 절절 날 때까지 계속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걸 가지고도 내 몸의 죄성이 죽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내가 이기적이고 여전히 내가 분노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을 보면서 추운 겨울날 아무 이불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가서 자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를 이루면 하나님 나를 의롭게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할 때마다 더 마음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의를 보여주세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의의는 내 아들의 의의다.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그가 너를 위하여 다시 살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는 영원히 축복받은 존재이다. 모든 저주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주 칼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가 나의 의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도 현재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한마디 묻지 않으세요. 너 아들을 가졌니? 예, 아들을 가졌습니다. 너는 의인이야. 너의 모든 죄는 내가 묻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된 나를 위해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아 깨끗한 의를 가진 상태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었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깨끗한 의를 온전히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놀라운 교환, 놀라운 치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어디에 놓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더 이상 그분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최악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최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도 그런 꿈을 꾸십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어디 먼 나라에서 왕자님이 와서 나를 구해주리라는 그런 꿈 어려서 한 번쯤은 꾸어보셨지 않았나요? 남자들은 왕자가 와서 나를 구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내가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인생에 딱 좋은 멘토나 좋은 투자자가 되어서 나를 팍 밀어주고 믿어주고 실패하더라도 야 한번 더 해봐. 또 이런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건 다 동화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그에 대한 믿음은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만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보잘것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는 존재처럼 여겨져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 누가 나를 향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내 인생을 짓밟는 것처럼 느껴져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 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귀한 보물이 뭐세요?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토닥토닥 당하고 그래서 저 사람 대단해.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중한 보물이세요? 아니면 내 자녀가 보란듯이 멋지게 크고 잘 성장하고 좋은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세요? 내 사업이 하나 커가고 그 사업을 통해서 내 은행 잔고가 쌓이기 시작하고 내 노후가 잘 대비되기 시작하고 내 사업체가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나고 두 개에서 세 개로 늘어나고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펀드레이징 할 때마다 나한테 와가지고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내가 그 돈 쓸 때마다 내 돈 쓴 것에 대해서 야 참 귀하게 돈 쓴다. 여러분들 이것에 여러분들의 보물에 되는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보물이 되고 계세요? 아니면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의 죄악의 문제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보물처럼 가슴속에 품으시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인생답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많아요. 나이가 어린 우리 성도들은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나에게 정말 가장 큰 보물이 무엇인지. 부모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주 귀한 보물이에요. 하지만 예수보다 더 큰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서의 성공,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보다 더 큰 보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죽이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물로 삼고 있습니까? 전도서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디 가는 게 더 낫다고요? 초상집에 가는 게 낫대요. 어디 가는 것보다?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과 잔치집의 차이는 뭡니까? 초상집은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는 곳이에요. 잔치집은 지금 인생을 즐기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지 까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들 참 지혜로운 인생은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인생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의 죄성이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제발 최소한 교회 나오는 이상 죄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시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딴 거 하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세요라고 하는 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단지 그 사람한테 해코지 하면 여러분들 감옥 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감옥 안 가도록 안 잡히면 되잖아요. 미국은 땅도 넓고 도망도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은 누구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무엇을 내어놓으시렵니까? 여러분들 예수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내어놓을 준비가 지금 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내어놓을 수 있는 자는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데 죽음을 넘어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뭘 두려워하시겠어요? 돈 잃어버리는 거 두려워하시지 않겠어요? 건강 잃어버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거 목록을 계속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이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해봤어요. 저희 앞에, 저희 집 앞에 저희 지금 사는 그 아파트 단지가 한 2년 동안 되게 악명 높았던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갔는데 저희도 조금 살벌했는데 이제 지금 한참 사람들이 바뀌거든요. 근데 보니까 차가 옆에가 찍혔더라고요. 이렇게 문 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마음이 많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별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은 두려워하고 불안한다고. 왜? 지켜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요트가 풍랑에 망가질까봐, 누가 그 요트 훔쳐갈까봐 걱정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재산,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자식,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게 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내가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의 보물로 삼건 여러분들 그 보물은 여러분들을 짓밟게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보물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에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살 수 있고요. 내가 사업하다가 좀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예수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걸 사모하면서도. 근데 예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내 보물이 아니거든요. 예수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 가운데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에 지배받는 인생? 죽음에 지배받는다라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돈에 지배받는 인생?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생?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생?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장례식에 가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들 정말로 위로해주고 있는지. 가장 즐거운 장례식은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는 장례식이고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능력과 용기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